헤이, 아이고 어디 갔어. 태연이 오우 엄청 열심히 연습했는 게 보입니다. 자, 먼저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재현이가 해야 될 것들 먼저. 좋지 않은, 나쁜? 응? 그러면 좋은은 뭐죠? 좋은? 응? 뭐라고? Like? 굿인데요? 굿. 그럼 나쁜은 뭐겠어요? Fight. 나쁜 식습관, 좋은 식습관 이런 거 할 때 나왔었는데요? Not? Not? Not이 나쁜인가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Not은? Bad라니깐요. Bad, good. 오케이, 그 다음 식습관? 그냥 이런 소리가 안 들려요. 뺐다가 다시 꼽아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얘기하세요. 식습관? Eating habit 였습니다. Eating habit. 근데 습관은 하나 둘 셀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habit 한다고 했고요. Eating habit, 식습관. 자, 태연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재는 4학년 5학년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채소. 반복해서 틀리고 있는데 베지터블이라 했습니다. 베지터블. 마찬가지 셀 수 있기 때문에 문장에 사용될 때는 하나의 채소면 a vegetable, 여러 가지 채소면 vegetables 이렇게 사용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좋아하다. Like. like 무슨 시죠? 하다시죠. 그럼 하다시라는 선생님 왜 자꾸 확인하느냐?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두가 들어있거나 더즈가 들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왜 자꾸 해요? 물어보거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그 두가 어떤 역할을 하죠. 됐습니까? 근데 쓰기 시험에 보니까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 두가 들어있는 걸 써먹질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코로나 기간 때 공진 교재 사용 안 하고 수업했던 내용에 다 들어있던 거예요. 그때 채연이가 그거 하기 싫어해서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안 했어요. 그거 어차피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Carrot. C-A-R-R-O-T. Very good. 훌륭합니다. 마찬가지 단거는 셀 수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사용할 때 a carrot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러 개라면 carrots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Onion. Onion. N-I-I-O-N. 다시 뭐라고? N-I-O-N. 그렇죠. 마찬가지 셀 수 있는데 하나라면 on onion. 모음, 이게 어 소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모음 소리입니다. 모음 소리. 오케이, 전번에 모음, 오음은 아, 에, 에, 이, 오, 우 이런 것들이 모음, 영어의 모음이고요. 모음 소리로 시작되면 어가 아니고 언을 써야 됩니다. 오케이,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런 거 보고 자음이라 합니다. 자음으로 시작되는 녀석은 얘는 키읔이니까 자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있을 때 이렇게 하지만 onion 같은 경우에 모음 소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a onion이 아니고 an onion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럿일 때는 onions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also a l s o. 오케이, 소리를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게 그 다음이고요. also. 오케이, 계속해서 salmon. 그렇죠. S-A-L-M-O-N. 훌륭합니다. Other fish. Very good. Other fish. T-H-E-R-F-I-S-H. Very good. 와우. 지난 시간에 아주 힘들었는데 아주 훌륭하게 연습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Other fish. 계속해서. Fast food. Fast food. F-A-S-T-F-O-O-T. 오케이. 그래서 햄버거. H-A-N-G-E-R.
G-U-R-G-E-R. Very good! 훌륭합니다. 다음. French fries. French fries. F-R-A-N-F-R-I-E. 자, 지금 소리를 선생님이 글자로 바꾸라고 하죠? 이런 소리는 French fries. 그래서 얘는 pie. 얘는 pie. ren. 그래서 f ren. 그럼 얘는 ch. 그렇지. 그다음 f. 다시 한 번 더 f. 아이고 f. 그다음에 얘가 r. r i. 그다음에 이제 소리 안 나는 e가 한 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얘는 s. 다음번에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근데 채연이가 열심히 노력한 게 보이기 때문에 훌륭합니다. 틀리긴 했지만 프렌치 프라이즈라고 소리 내는 거 첫걸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라이트 소프트 드링.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는 S F T D R I N K.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얘도 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청량 음료들 drinks라고 소리합니다. 오. 다음 얘는 자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는 양념씨가 있는데 그게 may입니다. may. 근데 아닐지도 모른다니까 여기다가 may not. 아닐지도 모른답니다. 이게 may not.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친구 오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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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일단 먼저 소리로 써 볼게요. health. 그 다음에 이런 소리 났어요. healthy. 그러면 얘는 h e a r. 그렇지. hair이 아니고 hair이야. health. 그 다음에 th. 그렇죠. th가 this죠. 그 다음 이 친구는 why. very good. 오케이. 훌륭합니다. healthy. 자 그래서 Hi. 지금 이제 봐봐. 채연이가 전번에 틀렸는데 맞은 거 healthy, soft drink. 얘는 아깝게 틀렸고 햄버거.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전번에 맞췄던 것 같아. 근데 패스트 전번에 이제 패스트푸드하고 소프트 드링크를 헷갈렸었어. 이거 어더피쉬 맞았고 그다음에 캐럿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아쉽게 틀린 거는 eating habit. 전번에 틀렸는데 이번에 틀렸어. 베지터블 마찬가지. 베, 선생님 베지터블 외우기 힘들어서 베개 테이블이라고 외웠었어요. 그건 선생님의 방법이고 채연이 방법을 찾아보세요. 오! 근데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100점 맞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에 12. 오케이. 그래서 나는 갖고 있지 않다 이랬네요. Eating habit. 근데 주문이 빠졌잖아. 이게 이게 like, eating habit이고. Like. Good in health. 자, 그래서 채연이가 지금 선생님 얘기했던 것 중에 뭐냐? 나는 가지고 있다는 뭐예요? 난 갖고 있다. I have. 그렇죠. I have죠. I have. 아이고. 예. 요 위에다 올려 주세요. I have. 근데 have가 하다시야 가지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 있고 두가 숨어 있고 그래서 나는 안 가지고 있다가 뭐다? I don't have.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지금 I not have 이렇게 써놨어요. 알겠습니까? I not have가 아니라고요. I don't have라고요. 너는 가지고 있니는 뭐였어요? Do you have? 그렇지. Do you have? 이렇게 물어보면 넌 갖고 있니가 된다 했었어. 이게 전부 다 have가 하다시고 안에 to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옛날에 다 배웠습니다. 문장의 종류 중에 두 번째 하다시 중에서 두가 들어있는 경우였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좋은이란 단어는 알아야 됩니다. 나쁜은 뭐였어요? 나쁜. Bad. Bad였죠. 그러면 I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지금 보이는 I don't have good eating habits하고 똑같은 말이 I have bad eating habits하고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난 나쁜 식습관을 갖고 있다,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지 않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good하고 bad는 서로 반대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Vegetables. 그렇죠. Vegetables. I don't like vegetables. I don't like vegetables. 여기도 I not like 했는데 이제 아닌 거 알겠죠? 됐습니까? Like 하다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어차피 다 써먹기 때문에. 오케이. 계속해서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Very good. 여기 전부 S 붙었죠. 뭐뭐들 이란 뜻으로 문장에서 여러 개를 표현했습니다.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Very good. 훌륭합니다.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오케이. 계속해서 Also, I don't like fish. 그렇죠. Don't like. 됐습니까? Also, I don't like fish. 몸에 좋은 건 다 싫어하고 있어 지금. 됐습니까? Okay. I like salmon. I don't like other fish. Very good.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Okay. 그래서 I love fast food. 엄청 좋아하니까 like보다 더 강력한 love를 썼네요. I love fast food. 좋습니까? I like hamburgers, fast fries, French fries. And pizza. 그렇죠. I like hamburgers, French fries, and pizza. I like hamburgers, French fries, and pizza. Okay. I like. I like 잘했는데 I like long soft drink too. I like soft drinks too. 됐습니까? 자, 청량음료 아직 헷갈리고 있어. 기억해 두세요. Okay, I like soft drinks too. I like soft drinks too. Okay, 계속해서 자, 이건 양념씨가 사용된 문장입니다. 채연이가 그때 그 수업을 잘 했으면 알텐데 양념씨가 사용됐을 때는 may not 이렇게 씁니다. don't를 쓰지 않아요. I may not be healthy. 뭐라고요? I may not be very healthy. Healthy의 뜻이 뭐예요? 건강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니까 앞에 뭘 붙이면? 이름. 붙이면 건강하다가 되겠죠. very까지 있으니까 매우 건강하다예요. be very healthy의 뜻이 뭐냐? 매우 건강하다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무슨 시 덩어리? 하다시 덩어리입니다. 하다시. 근데 양념시 뒤에 하다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양념시 뒤에. may not은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양념시입니다.
may not 뒤에 건강하다 라는 뜻이 왔기 때문에 may not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만들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었어요. 오케이, 수고했고요. 지난 시간보다 훨씬 향상된 게 좋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뱃, food, eating habits, vegetable, french fries, may not.